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시탐탐 세이입니다. 저는 오늘 첨단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세이죠. 스마트해 보이나요? 네. 땡큐. 제가 이렇게 로봇 춤을 추고 스마트하다고 표현한 거는 오늘 미션의 힌트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이런 스마트한 인천공항을 알아볼 친구는 바로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인도? 아니죠.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신가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렐리아라고 합니다. 아렐리아님, 저희에게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6년 되었고 지금은 졸업생. 졸업생? 또 제가 멋있는 사람한테 내적 친밀감을 정말 잘 느끼거든요. 친구가 되어보실래요? 그럴까? 공시탐탐 미리 보고 왔다. 바로 반말 모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반모와 함께 인천공항을 뜯어보자고. 준비됐어, 아델리아? 준비됐지. 그러면 한번 미션을 받아보러 가자고. 아델리아, 한국에 온 계기는 뭐야? 한국에서 사업하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아예 진짜? 애초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야? 화장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코스메틱 쪽으로. 그러면 딱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인천공항을 제일 먼저 보잖아.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첫인상 기억나? 멋있고 너무 커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인천공항 딱 오면은 와 굉장히 넓다.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뭐지? 미션 받아주세요. 아델리아, 나 오늘 너를 위해 미리 시뮬레이팅을 다 하고 왔어. 오, 그래? 당연하지. 나 오늘 스마트 세이니까. 나 언니만 따라할게. 따라와줘, 따라와줘. 근데 맨 입으로? 뭐가? 우리 한 잔 마시면서. 아, 한 잔 시작할까? 근데 그 한 잔 아니다. 아니야. 알지? 목을 치키나 한 잔이야. 그러면 치키면서 이제 스마트 패스 등록하러 한번 가보자. 그래. 공시. 땀땀. 완전 이제 스마트 패스 아이디 등록하는 방법 알려주고 싶어졌어. 진짜? 알려줘. 일단은 등록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랑 그 다음에 여권. 여권은 있지. 스마트폰 있지. 자, 이제 알려줄게. 너무 쉽지? 아, 너무 쉽고 너무 좋았어. 와. 정말? 이렇게 한번 등록해놓으면 재등록 없이 이제 출입국 할 때 게이트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아. 여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권을 안 꺼내도 되는데 여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출입국 할 때 또 해외에서는 여권이 꼭 필요하니까 여권을 꼭 소지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출입국 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 장점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뭐가? 스마트 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셀프 체크인 기계로 우리가 또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또 보여줄게 내가. 자, 우리 출국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체크인이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체크인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오, 너무 편리하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전에 스마트 패스 아이디 만들었잖아.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너의 그 아델리아의 얼굴과 또 이제 표를 인식해가지고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 해줄게. 자, 이렇게 탑승권 정보를 등록을 하면은 일단 출국장하고 탑승 게이트에 이제 안면인식으로 충분히 이제 프리 패스가 된다는 점. 한국 대단합니다. 인천공항 굉장히 스마트해요.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미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 하러 가기 전에 배고프니까 배 좀 채울까? 그럴까? 그럴까?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오! 저거 뭔데? 나 처음 봤어. 자, 이것도 우리가 방금 했던 스마트 패스 아이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제 앞으로 짐을 붙이러 갈 때 미리 일부 항공사들은 예약을 받으면 바로 압류인식하고 프리패스로 짐을 붙일 수 있다는 점. 너무 편리하지 않니? 내가 오늘 샌드위치를 가져왔어. 제가 사진 않았어요. 나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는 언제 관광할 때가 제일 좋아? 나는 봄이나 가을은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제일 추천해. 3월 달쯤이나 뭐 9월, 10월 이쯤에? 내가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피자 좋지? 인도네시아 단어 중에 네시아라는 뜻은 뭔지 알아? 네시아 또 이렇게 나의 미천이 드러나는군. 네시아는 섬이라는 뜻이야. 아일랜드 섬. 섬. 섬이 많은 나라. 그런 뜻이야. 섬이 얼마나 많길래 섬이 많은 나라야? 17,000개야. 17,000개? 그러면 발리가 그 17,000개 중에 일부였던 거야? 응, 맞아. 오 마이 갓. 너무 많아. 나도 다 못 가봤어. 내 평생에도 아마 못 가볼걸. 인도네시아 가면은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나시 거랭. 너무 맛지? 아, 좋아하지. 우리 언능 먹고 2차 미션하러 가야 돼, 알지? 뭐 하는 거야? 배불 때 하는 춤. 배에 채웠으니까 뭐야 되겠어. 출국해야지. 그치 그치. 우리 두 번째 미션, 출국하는 미션을 해봐야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 바로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델리아가 출국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금 바로 앞까지 왔어. 아델리아의 얼굴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거야. 자, 간다. 진짜 간다. 진짜? 여러분, 저 성공했습니다. 좋겠다.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잘 가. 나도. 나도 들여보내줘. 퇴근하겠습니다. 구독. Subscribe. 좋아요. Subscribe. Like. 알람 설정까지. Notification. 좋댓글 하세요. 아델리아 오늘 어땠어? 오늘 덕분에 모르는 게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나도 오늘도 스마트 패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 모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 우리 공식 탐탐에서는 엔딩 포즈가 있어. 아, 엔딩 포즈? 혹시 준비해왔어? 유지스. 유지스. 아, 빨리 가. 알았어. 자, 빨리 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부럽다. 왜 전화 안 보내주세요?